다음 날 전국적인 한파에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강추위에도 미룰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아우 추워. 내가 밀어? 내가 끌고 와? 내가 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추워 올릴 거죠? 한쪽 축사를 청소하기로 한 날. 분변이 섞인 바닥을 긁어내고 새 완결을 까는 작업입니다. 오늘 바쁘게 빨리빨리 해야 해요. 알았어. 왕자 다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해보죠. 빨리 할게. 빨리. 귀농 전에도 자주 일을 도왔던 승수 씨는 장비 다루는 솜씨가 제법인데요. 승수 씨가 분변을 모아오면 아버지가 한쪽에 정리를 하는데 부자 호흡이 척척입니다. 아유, 이거라고 있는데 아들은 잡아 편하구나. 자식 잡아. 어, 손치려. 한 시간도 안 돼 작업이 끝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뭔가 부딪힌 것 같습니다. 승수 씨가 부랴부랴 확인을 하는데요. 멀리서 사태를 파악한 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그야말로 박살이 났네요. 아씨, 너무 잘했는데. 저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를 부딪힐 수가 있어서 보호막으로 쌓아놓은 건데 내가 부쉈네, 아버지. 어. 내가 부쉈어. 내가 할게. 아니, 저거 필요. 그런데 가타부터 말도 없이 일을 계속하는 아버지. 단단히 화가 난 걸까요? 기둥 보호기 되는 것이니까 그 못생긴 비 얼굴도 까야지 뭐 어쩔 것이냐. 아, 그건 안 되지. 차라리 화를 내지.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면 내가 주눅 들어서 더 하겠냐고. 아, 진짜. 차라리 화를 내. 웃으면서 말하지 말고. 무서우니까. 긴 말 없이 실수하고 책임지면서 배우도록 하는 게 아버지식 교육법입니다. 아버지도 부딪히는구만 뭐. 왜? 아이고, 성스럽다. 추워. 가, 커피 한잔 하자고. 아, 알았어. 어, 커피 한잔 하고. 나 아버지 손시려. 아유. 어? 오빠, 가, 커피나 먹읍시다. 그래, 가자. 아, 추워. 가자. 아버지 겨드랑이가 따뜻하네. 추워. 커피는 내가 타줄게. 어. 월급에선 까지 말고. 알았지? 나 얻고 가. 안 돼. 나 얻고 가. 어. 아들이 그게 좋구나. 월급 까면 안 돼? 실수 만회를 위한 서비스. 내가 타면 다 맛있어. 정말 더 맛있나요? 아들이 타라, 내가 타라. 그 맛이 그 맛이다. 초보 농부 때문에 돌발 상황이 잦긴 해도 둘이 하니 이렇게 쉴 잠이 생기네요. 혼자 하던 것보다 훨씬 빨리 할 것 같아. 그래, 혼자 하면 한낮에 할래 얘기하는데 뭐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다. 왔어. 왕자차. 왔다. 다시 시작된 작업. 분변으로 축축하고 더러워진 바닥을 청소하고 새 완결을 깔면 속 컨디션도 좋아진다는데요. 여기 앞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깔아주셔야 돼요. 여기 앞에 요거. 한 칸. 추운 날씨 때문에 환기가 어려운 겨울에는 더 자주 청소를 합니다. 푹신하고 뽀송해진 새 집. 이제 소들이 입장할 차례인데요. 야, 너네 좋겠다. 새 집으로 이사 와서. 낯설어? 오! 그럴 리가요. 정말 좋은가 보네요. 어린애들 마냥 좋아하네.
야, 형이 쉬울 땐 힘든데 너네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힘든 게 다 날아간다. 아프지 좀 마라, 얘들아. 알았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소들을 한쪽으로 몰고 한쪽 우리를 비웠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송아지 몰려고. 송아지 어미네 뛰려고. 요리 그러면 요리 올라가면 안 내려오니까 못 올라가게 하려고. 엄마 차 그만 먹자. 생후 두 달 정도면 젖을 줄이고 사료양을 늘립니다. 사료에 적응되면 젖을 완전히 떼기 위해 어미와 새끼를 분리하는데요.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두 마리, 쟤네들. 여기 네 마리. 맞아, 여놈. 온다, 온다, 와, 와, 와. 사료를 먹어야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들어가! 오늘 분리할 송아지는 일곱 마리. 시작이 순조롭네요. 그런데 아니 막았어야지. 요리조리 피하면서 어미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송아지. 안 돼, 안 돼. 들어가. 들어가. 새끼지만 100kg이 넘어서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건장한 승수 씨도 역부족. 그 아버지 오잖아. 보내야 돼, 보내야 돼. 아니, 얘는 오잖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만찮은 한 녀석 분변 위에 올라섰는데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몰라, 내려왔어? 큰일 났어. 급기야 탈주까지. 큰일 났어. 전력 질주로 송아지를 막아선 승수 씨. 가, 가, 가. 뛰어, 뛰어. 개빨이네. 재빠르게 우리 쪽으로 몰아갑니다. 가. 송아지의 반격도 만만찮은데요. 다시 출입구 쪽으로 돌진. 혼이 쏙 빠졌습니다. 작전상 일단 후퇴. 우리에 있는 한 마리부터 옮기기로 하는데요. 가, 가. 이 녀석도 강적. 부자 합동 작전으로 겨우 진정시킵니다. 조심해, 조심, 조심해. 이제 한 마리 남았어? 이제 남은 건 탈주범.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도망갔던 송아지가 어미소 우리 근처를 서성입니다. 잠시 우사히 들른 어머니까지 합세. 어디로 들어가야 돼? 요리? 차분한 박수머리 전법으로 상황을 정리하는데요. 됐다! 지원군 덕에 의외로 쉽게 상황 종료. 어미 품을 떠난 송아지들, 양질의 사료를 먹으며 쑥쑥 자랄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
아이고, 오늘 저녁에 얼마나 울어 새끼까? 어미 여섯, 일곱 마리, 새끼 일곱 마리 울면, 열네 마리가 울면 솔직히 시끄럽게 생겼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어미 자식과는 애틋합니다. 엄마! 엄마! 엄마, 나도 힘들어. 어쩌까, 우리 아들 힘들어서. 한바탕 소동을 끝내고. 야, 나 쌍치 갔다 온다. 아버지가 승수 씨에게 농장을 맡기고 외출을 합니다. 어딜 가는 걸까요? 앉아 친구한테 놀러 가지. 커피도 한잔 마시고. 아들이 귀농해서 있는 통에 친구한테 놀러도 못 가고. 아들이 거들면 짬이 좀 생길까 했지만 일 가르치느라 더 바쁜 요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온 겁니다. 어이, 다륜. 오늘은 뭐 바쁜 일 없었어? 맨날 놀았어. 웬일로 이 시간에 나와? 아이고, 아들놈 저 이런 데 좀 도와주고 보다 본 게. 아이고, 그냥 저 자식. 뭐야, 좋은 직장 때려치고 무드라 와갖고 여기서 고생한다고 와. 뭔 소리여. 나로 봐서는 꼭 와야지. 아이고, 저조하라고. 아, 그 미친놈이 뭐 좋은 직장 때려치고 여기 와서 아버지 도와준다고 와갖고 이러고 있어. 별소리 다 하네, 씨. 다 그래도 지가 오고 싶은 게 온 것이지 강제로 오는 시간인데 솔직히 말해봐. 우리 아들, 아들이나 나 안 부러워? 아, 부럽지. 부러워. 아들 하나 있는 놈이 부모는 무던히 생각하더만. 부럽냐? 부럽다. 젊은 사람 보기 힘든 농촌에 농부가 되겠다고 돌아온 승수 씨는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거리입니다. 아까 친구 말이 맞아. 왜냐면 번듯한 직장 내버리고 시골에서 소 키운다고 있는 게 그게 나도 마음은 아픈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 볼게. 갈래? 예. 애들도 데리고 올래? 데리고 와야지. 둘 다랑 이 엄마랑 다 데리고 올게, 애기 엄마랑. 알겠어요. 내가 천천히 가. 네. 이날 저녁, 출산이 임박한 소가 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승수 씨를 전주 집으로 보냈습니다.